뭐로 부서지는 소리가 떨어질 때 원래 났었나? 이거 그냥 없어지지 않았나? 랜턴 말고 다른 거 해보라고? 에이, 그건 상관없겠지. 어? 원래 양탄자에서 발소리가 났던가? 뭐 혼란스러운데? 원래 났다고? 얘가 발소리가 났다고? 아닌데? 안 났는데? 양털 소리 안 났는데? 잔디블록 소리가 났었지. 여기 밑에 잔디블록이니까 밑에 있는 블록 소리가 났었지. 뭔 소리? 양털 소리 안 났어. 포인트 4개? 아 4개 걸어. 양탄자 소리 발연 소리 원래 안 났다. 아닌다가 왜 이렇게 많아? 일단은 나를 믿어준 사람이 61%, 본인의 의지가 확고한 39%. 내가 이거를 꿈과 희망을 박살내 주도록 하지. 자, 1.19.2로 들어간다. 야, 내가 1.19.2에서 양탄자를 얼마나 많이 소환하고 얼마나 많이 밟아봤는데 얘네들은 발론 소리가 안 났어. 이런 양털 소리가 안 났단 말이야. 밑에 있는 블럭이 발피드 판정이어서 잔디가 있었으면 잔디 블럭 소리가 났다니까. 나를 믿지 못한 사람들 다 후회하게 될 거야. 자, 모래죠? 모래 소리가 잘 들리시죠? 아시겠죠? 자, 여기에 양탄자를 깝니다. 아유, 뭐 익숙한 인벤토리. 여봐! 안 나잖아! 모래 소리가 나잖아! 양탄자는 안 밟힌다니까? 이건 꿈이야. 역배인 거 보고 9만 보 걸었는데 아이고. 내가 너무 확신한 좀 믿음 같은 게 있지 않았어 내가? 이거 내가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줬는데 이거는 이거다 라고? 야, 이걸 안 믿는다고? 밟히는 소리가 안 나는 게 맞지 그치? 양털 소리 없었다니까 이거.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 모르는 있었네요. 모르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? 모르러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? 다행히도 양탄자는 소리가 안 나는 게 맞았다. 아 이래서 신뢰도가 낮았다고? 아 그런가? 아 이거 그것 때문인가 보다. 왜 내가 모르가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냐면 놀이터 서버에는 블럭이 안 나오는 판정이거든요? 아 그렇지 이거 때문이었어. 이거 써 이거 우리 놀이터 서버는 이렇거든. 우리 양탄자 밟는 소리는 원래 안 났다가 맞습니다. 정배 축하드립니다. 날 믿어주신 61% 축하드립니다. 근데 이것도 재밌는게 웃긴게 눈발론 소리는 난다? 이거는 왜 나는건지 모르겠어. 아 이게 버그였고 이게 패치가 돼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이끼블럭도 소리가 안나? 그러면 이끼블럭이 같이 패치가 됐을까? 오 패치 됐어! 일주점 19.3에 소리 패치가 몇 개 되긴 했네. 버튼 누르는 소리도 원래 비틀린 버튼이랑 진홍빛 버튼 얘들 소리 없었는데 소리 생겼지. 이쪽 재질에 소리가 원래 없었는데 이것도 생겼어. 이런 쏠쏠한 업데이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양탄자 발론 소리는 원래 안 났었다.